안녕하세요, 먹물 삼촌입니다. 갑자기 급 피곤하고 막 급 졸음이 오네요. 예. 일단 저도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뭐야? 누구예요, 전화번호가? 아니, 방송 딱 켜자마자 전화가 또 오네요. 그 입력 안 돼 있는 번호로 전화가 오던데, 방송 켜자마자 누군지 잘 모르겠네. 입력이 안 돼 있고 이랬 떠가지고. 예. 네. 뭐고 이거? 누구지? 아, 모르는 번호가 자꾸 왜 이쪽으로 전화 걸려오지? 아, 허목사님이 전화 왔네. 방송 중인데. 아니, 허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방송 중인데 제가 통화 좀 해볼게요. 예, 다른 영상 한번 보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틀어드릴게요. 잠깐만요. 마이크.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지금 허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목사님, 이거 소개 좀 해주시죠. 시청자분들 보고 있거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성경과 나누게 목사 허광태라고 합니다. 아, 들리세요 지금? 잠깐만요. 우리 그 시청자님들 들리십니까? 베리님 들리세요? 들리면 채팅 한번 올려보세요. 들리는지. 잠시만요. 네네. 아, 들립니까? 그 허목사님, 제가 네네. 그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한 달 전인가? 대충 네네. 기간은 잘 안 나는데 그 형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예예. 야수를 아냐고 이래가지고 제가 근데 야수라고 해서 잘 모르겠다 했는데 뭐 블랙탄이고 장모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알겠더라고요. 예예. 예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국견협회랑 네네.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견협회랑 또 허목사님이 계신 협회도 국견협회죠. 아니요, 저는 저희는 가나안. 아, 가나안 이름을 바뀌었습니까? 네, 가나안 진돗개협회입니다. 아, 그럼 가나안하고 지금 국견협회하고 사이에 네네. 지금 그 블랙탄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 말라무타 말이 나온 게 블랙탄이죠, 그죠? 네. 전반적으로 제가 네. 지금 미국에 네네. 그 31마리 그 개를 DNA 검사를 했습니다. 아, 31마리를 했어요. 예. 그 개체는 어디서 뽑은 거죠? 31마리 선정은? 저희 개하고 예. 개를 분양받은 분들 있잖아요. 아, 국견협회에서 분양받은 분들. 예. 아니면 국견협회에서 분양을 받은 개, 아니면 국견협회에서 분양받아서 외부에서 새끼를 낳은 개도 포함해서요. 아니요. 새끼를 낳은 건 아니고 그게만 네. 갖고 검사를 한 거죠. 아, 국견협회 안에 있는 개는 아니지만 국견협회에서 직접 분양을 받은 개들을 대상으로 31마리를 예. 이제 검사를 예. 했다는 거죠. 네네. 네네. 그 이제 자세히 쭉 혼자서 한번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고개를 31마리 검사를 했는데, 네. 미국에서 보스턴에 있는 곳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100% 혼합종. 어떤 개랑 혼합이 됐다는 거예요? 혼종이라는 거예요? 스케 쪽은 말라미주. 예, 예. 허스키. 네. 로트와일러가 나왔고요. 예, 예. 안케 쪽에서는 그 일본계 뭐 기주 말입니까? 일본계 중에서 그 지금 작은 개가 시바견? 예, 시바견이 85% 나왔습니다. 아, 시코쿠나 이런 건 없었고요. 시바견 시코쿠도 몇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아, 시코쿠가 들어간 개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바견이 네. 85%다. 네네. 뭐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비율이, 그죠? 31마리 중에서 예, 다 똑같지는 않은데 네네. 대부분이 시바견이었고요. 아, 목견 쪽에 시바견이 많았고, 네. 북견 쪽에는 노트와일러, 네. 말라무타, 네. 허스키가 많았다. 네네. 예, 예. 그거는 뭐 어디든지 공개할 수 있고요. 네네. 그 지금 MBN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 MBN에 촬영을 하고 있다. 예. 네네. 그리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그 왜냐하면 그 개를 분양받은 분들이 예. 100% 진돗개라고 분양을 받았어요. 네, 토종개라고 하죠, 그죠? 예. 순종이다, 토종이다 이런 말을 평소에 많이 예, 예. 쓰시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다 그 저희가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개로 분양을 받았는데 개를 검사하니까
혼합종 100%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얼핏 보기에는, 저도 이제 사실 남의 채널을 잘안 봐요. 바쁘다 보니까. 근데 얼핏 제가 보기에는 국견협회에서 이제 이런 제목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확인된 건 아니에요. 제가 얼핏 본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개들은 다 순종이고 토종이야. 근데 밖에서 나간 개들은 밖에서 교배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말을 제가 그 영상에서 본것 같거든요. 국견협회 영상에서.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제가 한게 아니고, 그게 이전 영상이 아니고, 그분이 얘기했던 잠깐만요. 이전 영상이 아니고, 말라무타의 문제가 되고 나서 지금, 이후에 그런 영상이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가나안에서는 그걸 동영상을 찍고 있다니까, 그 녹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말한 부분의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국제협회에? 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그런 있고요.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아, 그리고 그러면 그게, 가지고 그러면 국제협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이게, 잠깐만요.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확인된 건 아니에요.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는 안에 있는 게다 순종이고 토종이 맞는데, 밖에 나간 개들은 밖에서 교배해서 새끼 나면 어떤 개랑 붙었는지 어떻게 알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다 이거죠. 31마리의 개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우무종 씨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국회의원에 있는 개들을 전량 저기 DNA 검사를 하라고 네. 근데 거부했어요. 네네. 거부한 건 이제 저희 개에서 그만큼 쏟아질 정도면 국회의원에서는 뭐 그거보다 더 심하게 쏟아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DNA 은행에서 한 거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100% 장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과수에서도 이 결과는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인정을 한다. 그 문제가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만약 부인을 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과 외교 문제가 분쟁이 발생이 한다. 그런 얘기를 외교 하고 문제를 떠나서 외교까지 갈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이제 신뢰라는 건데, 검사에 대한 신뢰인데,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한걸 보증한다는 거겠죠, 그죠? 우리나라 국과수에서 인정을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인정을 한다는 건 직접 검사를 한게 아니지만 외국의 단체를 신뢰하고 있고 그 기관의 검사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검사 사실을. 그거는 이제 한국뿐 아니라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100%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검사한 그 검사 기관의 검사 결과를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허목사님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가나안에서도 지금 개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나안에 있는 개들도 다 검사를 했습니까, 전부? 그 31마리라고 하는 포함해. 포함했습니다. 아니, 몇 검사했습니다. 마리만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전부 다한 겁니까? 일부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했습니까? 아니, 전부 다한 건데, 거기에서 국회에서 나온 애들은 31마리 다 혼합종으로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그 우리 허목사님께서 분양을 하는 진돗개 강아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그러면 국제협회 혈통의 개들도 분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양을 안 아니, 하고 있습니까? 혈통의 개는 다 제가 없앴습니다. 아, 지금 그럼 국제협회에서 검사해서 말라무타 종이나 다른 혼혈이 들어간 거는 이제 다 버직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해서 도태라고 할게요. 남의 집에 보냈건 어쨌든 일단 도태라고 할게요. 그죠? 도태로 맞습니다. 번식에서 제외를 했다. 도태를 한거 맞고요. 번식에 제외를 했고 도태를 했대. 나머지는 이제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개. 아, 그런 애들로 그러면 지금. 그 애들은 그럼 국견혈통계는 아닙니까? 아니면 국견혈통계인데, 국민의힘 대통령은 100% 아닙니다. 국견혈통계가 아닌 개로 지금 번식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 중에 진도균 협회라고 이신용 씨가 운영하는 개를 제가 한 3마리, 4마리 정도 분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철용 회장님 개를 가지고 있던 그쪽 혈통 라인을. 근데 그쪽은 이제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아, 거기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거기는 이제 60% 정도가 진돗개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40%는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머지 40%는 이제 다른 견종들로 나왔습니다. 진돗개라는 개가 원래 순종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순종은
100%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근데 말라무타나 다른 이열이 진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라무타라든지 다른 순종, 예. 외국 견종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시바견이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안 들어간 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여기 지금 우리 베리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게 RNA 지도 윗대 검사를 하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검사한 게 RNA 지도냐 아니면 뭐 미토콘드리아 검사 이런 걸 아마 여쭤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쪽은 그 미토콘드리아하고 같이 합니다. 그냥 예예. 같이 해서 그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예. 아니 암수 상관없이 다 미토콘드리아 검사를 합니까? 암놈도 순놈도? 예. 아 무조건 다 합니다 거기는. 그래요? 예. 근데 미토콘드리아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암컷에서 암컷 강아지한테 뭐 전달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쪽에서는 예. 그 분쟁이 소지가 있는 거는 네. 같이 검사를 합니다. 그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 네. 미토콘드리아라는 검사 자체가 그러니까 네. 암컷에서 암컷으로 어미견에서 암컷 강아지한테만 전달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근데 그게 순놈도 다 그게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아까 그 일본계가 들어갔다고 이게 네. 목욕적인 일본계가 들어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건 이제 시바가 85% 들어가 있다고. 네. 나머지 개는 아까 삼촌이 얘기한 그 견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니까 일단 뭐 네. 다른 거 떠나서 목견 네. 쪽에는 이제 네. 그 시바견이 85%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순놈 쪽에는 주로 네. 이제 말라무타, 허스키, 그 다음 네. 로또와일러 네.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다. 예. 예. 나중에 혹시 더 필요하면 예. 세부적인 검사 내용을 삼촌한테는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지만 방송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로 송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진돗개 예, 키우시는 예. 분들 다 보고 있고, 그죠? 예. 생방송 중에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그 오픈하라고 저한테 오픈이 되는 걸 알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오픈하세요. 네. 예, 그리고 황희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오픈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 없고. 네. 그 개에 대한 현실에 대한 것만 저는 오픈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멘트 좀 하고요. 지금 이건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 중에 전화를 받아서 전달하는 거고 제가 지금 그 미국의 검사지를 확인했거나 아니면 지금 국제협회에 통화를 해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허 목사님의 이제 주장을 그대로 송출하는 겁니다. 예. 실바인 걸 알고 전화를 하셨고 제가 그 마이크를 끄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뭐 송출해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마이크를 켠 거예요. 예, 그래서 송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허 목사님,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이게. 네. 예,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예. 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뭐, 북한에도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허 목사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예. 북한에도 개를 보냈잖아요. 그죠? 그거. 진돗개 토종 순종을 해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에서 그거는 100% 잡이고요. 수십 년을 지금. 순종 토종이라고 해서 지금 입양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분양을 한 거잖아요. 예. 청와대 들어간 것도 100% 잡입니다. 네. 제가 필요하면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는 지금 방송을 송출하는데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거죠, 그죠? 당연히 책임져야죠. 네. 이거는 제가 뭐 개인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네. 세계 대인 은행에서 이 사람들이 저한테 보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국제협회에서는 외부에 나가서 나한테 가지고 간 게 하나도 없어. 외부에 나가서 번식에 대해서 그 애들 검사하면 그거 씨를 어떻게 알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네. 국경계를 검사를 해보면 100%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 지금 게... 그러면 국제협회에서는 그걸 검사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어.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예, 예. 검사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잠시만요, 허 목사님. 제가 이 제목을 좀 바꿀게요. 오늘 사실은 네네. 그 퓨마로부터 주인을 구한 반려견 미담 해가지고 그게 제목이었는데 네네. 잠깐만 제가 제목을 바꿀게요. 예, 예. 하시죠.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방금 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주제를. 갑자기 네. 받은 전화지만 중요한 인터뷰라서 좀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네. 대한민국에서 어몽이 삼촌의 그 어떤 그 인터뷰나. 네네. 이런 걸 못 믿으면. 네. 대한민국의 어떤 내용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아, 저희는 뭐 인터뷰를 이렇게 치우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또 인터뷰나 이렇게 또 토론은 다른데. 네네. 뭐 이런 거는 사실 거짓으로 나가서 안 되는 거고. 예. 네. 그리고 제가 몽몽이 삼촌을 뭐 개인적으로 알고도 있지만 이런 방송에 대해서 단 1%라도 이분이 뭐 지지되지 않는 방송을 한 적이 없어서 제가 그 인터뷰 상대를 어몽이 삼촌으로 정했습니다. 네. 예. 여기 지금 그 우리계 연구소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단 우리계 연구소는 접어두고요. 예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용기의 부패님 오셨는데 아 반갑습니다, 용기의 부패님. 그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헌 목사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해주세요, 댓글로. 헌 목사님, 제가 혹시 이게 댓글 올라오면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죠? 우리 시청자님들이 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한번 그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댓글로. 뭐 국정협회 검사 결과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 우리계 연구소는 그냥 저거계 연구소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 접어두세요. 예. 우리 집 개 연구소. 우리계 연구소는 우리 집 개 연구소라고 생각하시고 접어두시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주세요. 네. 배님 질문 좀 해주세요. 아, 채팅이 좀 늦게 올라와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예, 괜찮습니다. 네. 저는. 아, 안나요. 어서 안녕. 삼촌, 안녕하세요. 조용히 경청할게요. 위에 있어요, 질문 두 개. 아, 제가 찾아볼게요, 그러면. 아, 예. 질문 읽어볼게요, 질문 2번. 그, 미토콘드리아 지도 검사를 했다면, 기관마다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견종이다, 아, 그 견종이다 아니다 하는 게 100% 보질 않는 걸로 아는데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지도 검사를 했다면 기관마다 이제 퍼센테이지가, 제가, 예, 그 견종이다 아니다 하는 게 100% 보지 않는 걸로 아는데요 라고 하셨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저기 결과를 받은 게 A4 용지로 25장 받았습니다. 예, 예. 거기에는 뭐, 그 지금 말씀드린 거 유전자 그거 말고도요. 네. 굉장히 세심하게 나와요. 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삼촌이 저한테 네. 인터뷰 한번 오십시오. 네. 그러면 그 내용 한 마리당 25장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오픈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건 어떤 거냐면 네. 이제 순종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집중을 하는 거죠, 그죠? 아, 순종이 아니라. 예예. 예. 100% 혼합형입니다, 그냥. 예,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많지만, 유전적인 이제 정보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최종 검사는. 네. 100% 혼합형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순종이냐 아니냐고, 예. 이제 거기서 이제 혼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예. 예. 그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혼합 100%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일정한 패턴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견종이라든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아니면 개체마다 좀 많이 달랐습니까? 개체마다 다 다릅니다. 아, 개체마다 울프, 다 다르다고요? 네, 울프 지수가 있습니다. 예? 울프 지수가, 울프 지수라고 늑대 지수. 예, 울프 지수, 예. 늑대 혈이 그게, 얼마나 들어갔느냐, 예. 예, 견종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 예. 그 지수는 얼마나 나왔죠? 보통 애들이 4%대 나오고요. 예. 심한 애들은 5%대 나옵니다. 아, 4에서 5% 별 차이가 없다, 그죠? 네. 근데 그게, 그럼 국견협회에서는 얼마, 몇 프로가 나왔죠? 국견협회 개들이 4에서 5% 나오는데요. 예, 예. 심한 개들은 6%가 넘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견 개들보다가, 그, 개가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 그, 베리님께서 이제 25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말씀 미토콘드리아 검사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견종마다
찍는 점에 따라서 점이 수없이 찍혀 지도라 말하는 건데, 좀 길게 쓰시는데 짧게 말해줘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말한 게, 모체에서는 시바견이 아까 몇 프로 그랬죠? 85%. 그 다음에, 네. 이제. 아까 그 하우. 네네. 일본 뭐 하우 무슨 개. 아, 시코쿠. 예. 아키다, 뭐 아키다는 안 나왔어요, 아키다는? 아키다도 가끔씩 나옵니다. 아키다도 가끔 나왔고, 시코쿠라는 개도 나왔고. 예, 예. 시바견이 근데 85%다. 시바견이 가장 높습니다. 예, 시바견이 가장 높다. 예. 그러니까 그 베리님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딱 요지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설명이 하는 게 아니고 요지를. 아, 여기 보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검사하는 게. 잠시만요. 목사님 좀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네, 네. 그 개인의 검사한 점 찍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제가 그 한 장 한 마디만 5개에서 6번 갖고 있어요. 네네. 그거는 사진 놓으시면 네. 보내드릴게요. 제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찾는 거 생략을 할게요. 앞전에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그 방송하면서 다 보여드렸거든요. 다 보여드렸는데 그게 지금 비공개로 돌려져 있어요. 이유가 있어가지고 어떤 뭐 고소나 이런 사건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잠깐 비공개를 돌려뒀거든요. 그게 왜냐면 정치인들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잠시 비공개로 돌려뒀는데 그걸 오픈하면 거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금방 보여드린 건 이제 두리뭉실하게 색깔로 되어 있었는데 점이 미세하게 찍혀가지고 있는 그거는 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든지 아니면 허 목사님 만나서 제가 공개를 해드려도 되고 아니면 제가 찾아서 따로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산태님 저한테 오셔서 예. 그 사진 그대로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예. 아 루시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소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우리 리님께서 검사한 미국 검사 기관 이름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임복사입니다. 예? 임복사. 검사 기관 이름 정확하게 말 좀 해주세요. 임복사. 아, 알파벳으로 혹시 불러주실 수도 있어요? 알파벳으로 불러드릴 수는 있는데요. 예, 예. 혹시 가지고 계시면 뭐 시간이 안 걸리면 좀 불러주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네. 여보, 임복사, 그, 알파벳 어디 있죠? 여기서는 제가 지금 여기 설명드린 인복사는요. 예. 전 세계에 두 개가 있는데 네. 가장 큰 곳입니다. 예. 그리고 유럽에서도 다 인용을 하는 거고요. 예. 잠깐만 들어볼게요. 아, 그냥 기관명만 좀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벳으로. 예무 시작하는 거예요. EMBRT 아니요? 네. 사무실에 불러드릴게요. 스펠링이 EMB. EMB? 예. 예. A. RK. RK. 예. 그게 임복사 스펠링입니다. 예, 예. 그거 하면 전 세계에서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제학과도 예, 예. 인정하고요. 예. 네, 서울대에서도 자기네가 인정한다고. 예, 예. 그 국가수에서는 이제, 그 검찰에서 고소고발이 있으면, 그 임복사 거는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 예, 예. 그런 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MBN에서 보도가 조만간 될 겁니다. 예, 예. 아, 진돗개가 지금, 그, 잠시만요, 목사님. 진돗개가 지금, 개 식용 관련해가지고도 진도군에 난리가 났는데 또 한번 혈통 문제로 해서 또 한번 난리가 나겠습니다. 지금 MBN이 나간다고 예. 하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김동문 선생님이라고 한 분 계신데 예. 그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본인하고 이렇게 동의된 내용이 아니면 방송에서 내보내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예, 그거는 예. 동의된 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아니, 그냥, 그분이 자기 이야기가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예, 예. 핫 이슈라는 거죠. 네, 예, 예. 핫 이슈고. 예. 그 대한민국 이슬람교 키우는 모든 분들이. 예. 관심 있어 갖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국에서는 개인의 검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예. 임복사에서 얘기한 게 예. 그리고 저희 가난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검사를 했다고 예.
그쪽에서 이제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로 정확하자면 하냐면요. 네. 그 개들의 가계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계와 이계는 저희는 몰라요. 근데 그러죠. 예. 그쪽에서는 검사를 한 개는 딱 나옵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그 국장 배리님도 이야기하시는데, 그 토종이다 순종이다에 대한 대조군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계가 그렇죠. 토종이다 순종이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예. 지금 순종의 데이터가 몇 프로가 나오느냐, 그 검사를 한 거죠. 그죠? 예, 제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0%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될것 같아요, 대리님.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리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비교군은요, 라고 했는데, 아, 금방 그렇게 맞아요. 금방 제가 말한 게 대답이 된것 같아요. 제가 그거에 예. 대해서 한 제가 마디 금방 하면, 말한 게 대답이 된것 같아요. 예. 진돗개는 지금까지 검사가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간 개가 인복사에서 DNA 검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갖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요. 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간 게요? 예. 어디로 넘어간 게요? 미국으로 넘어간 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개인이 가져간 개도 아, 있고요. 국경협회를 통해서요? 예. 근데 70년대, 80년대 넘어간 게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분들은 그때 예. DNA 검사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70년대, 80년대 당시에 했다고요? 예. 그래서 DNA 검사가 그 그때 사람을 그렇게 정확히, DNA 검사가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건데, 70년대, 아니요. 80년대는.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서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70년대, 80년대 데려갔던 개를 가지고 그 개들로만 혈통을 이어오는 강아지를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70년대, 80년대에도 검사를 했고 지금도 31마리를 대조군을 뽑아서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70년대, 80년대 그쪽에서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검사했고요. 예. 그 16개 말고도 다른 품종들이 다 검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70대, 80대 검사를 했다는 거는 국제협회 개를 검사했다는 게 아니고, 네, 그때부터 이제 뒤늦게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걸 시작을 했고, 나옵니다. 31마리를 뽑은 건 이번에 한거 맞죠? 네, 아, 맞습니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정정할게요. 70대, 80년대 국제협회 개를 수입해 간 사람이 그 개를 당시에 했다는 게 아니고, 그 검사라는 걸 시작한 게 80년대에 시작을 했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31마리는 이번에 이제 그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 거고, 국경협회에 관련된 개들을. 맞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가기도 더 정확히 나옵니다. 잠시만요. 우리 베리님께서 78에서 가져간 개가 몇 마리입니까? 78인데 진돗개 어떤 개들로 했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제가 금방 방금 말한 것 같아요. 동시에 자꾸 질문하고 대답이 동시에 올라와가지고 금방 그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 목사님 말씀은 7, 80년대부터 검사 기간이었다.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기간이다. 이 말이고, 진돗개가 7, 80년대에 가가지고 검사한 건 아니랍니다. 예. 그렇죠. 그죠? 네네. 여기 염소자리님께서 진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진도 더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거지, 진도가 어려워지거나 혼란스러워지는 건 없습니다. 그 혈통에 대해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지, 그냥. 국경협회 혈통, 그 31마리 대조군에 대해서 증명이 되는 거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국경협회에 있는 개들조차도 뭐 검사를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신뢰를 못하게 되겠죠. 그죠? 100% 맞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제 만약 이게 31마리를 무작위로 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100%라고 한다면 국경협회 자체에서 만약 검사를 해서 증명을 하지 않으면 뭐 거기서 주장하는 순종이다, 토종이다 이런 말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제 신뢰를 잃어버릴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대해서는 제가 우종수한테도 네. 검사를 하라고 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러 차례 얘기를 안 하면, 검사를 안 하면, 네네. 본인이 도매금으로 넘어간다고. 예. 아, EM 박이라고 네. EM 박사네요 해가지고 아주 믿을 만한 독 DNA 테스트 회사예요라고 우리 리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써주셨어요. 예. 네. 그걸 안 하면, 총재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간에, 네네.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이 검사를 피하면. 여기 염소자리님께서 이러면 더 꼬이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더 꼬이는 게 아니고 국경협회 혈통견에 대해서 증명이 DNA로 증명이 된 거지 꼬이고 이런 건 없어요. 그 진도라는 게, 잠시만, 진도라는 게 이래 크게 우리나라에 진도가 있으면 하나의 국경협회 혈통계에 대한 이야기지 뭐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 진돗개 자체가 순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더 혼란스러워질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게만 순종이다, 내게만 토종이라고 한 곳에서 DNA 검사를 했는데 그게 아닌 개가 나왔다, 이게 하니까 이 말이 사실이면, 목연 쪽에는 검사한 개들 중에서 시바견이 많고, 그 다음에 수컷 중에서는 말라무타 허스키, 그리고 또 로또와일더, 이게 많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라 그쪽 혈통에 대한 그 검증이 된 거고 증명이 필요한 거지. 그냥 국제협회에서는 외부에 나온 개들이 어떤 개랑 교배했을지 어떻게 알아라고 주장을 한다면 자체 검사가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혼란스러워지지는 않습니다. 예, 자리님. 예, 예. 지금 개만 검사하면 됩니다. 하늘님께서 진돗개가 우리나라에 순종이 어디 있는가요? 참 답답한 사람이네라고 하셨는데 답답한 거 없어요, 하늘님. 진돗개는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죠? 했는데 내게만 순종이야 토종이야 했는데 거기서 목연 쪽에서는 시바견이 85%. 다 똑같은 건 일률적인 건 아니지만 숫돔 쪽에서 허스키, 말라무타, 로또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순종이 아니라고 해서 그 외국견들 로또와일드나 시바견이 들어간 개가 진돗개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님. 주장한 사람이 머리 아파진 거예요. 그렇게 주장해먹고 사용한 사람만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까지 해왔는데 지금 거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거고 검증이 필요한 거고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거지 뭐 진돗개가 순종이 어딨어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고 아 진돗개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겠다 이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왜 그 영상 중에 그 제가 형수님이라고 할게요, 그죠? 형수님하고 그 왜 국제협회 가가지고 그래 큰절한 적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 영상이 저한테 카톡으로 왔어요. 그 국제협회 총재님이 직접 저한테 그 영상을 보내셨더라고 링크를. 그 얘기 그대로 제가 하나 빠짐없이 할게요. 예예. 그거는 제가 이제 웅룡 씨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어떤 이야기를 했죠? 예. 시발놈. 예. 똑같은 새끼. 그 욕은 나이까지... 좀 상기해 주시고, 예.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나이 까고 못한다고 막 그 얘기를 했어요. 욕을 하면서, 예. 예, 하니까 이제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냥 자기 매뉴리도 받고 사이도 받고 이거 개챙비 떨었다고. 예. 그래서 그 목사가 와서 사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그냥. 예. 나이가 한 20살 차이 나니까 욕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예.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문제가 뭐가 됐냐면 그걸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하고. 우리 허 목사님한테 동의를 예. 구하지 않고 방송을 내보냈다 이거죠, 그죠? 예. 또 허 목사님은 그게 방송에 나가는 게 또 싫은 장면이었을 거고 당연히 그 정도는 예. 그 우총재님도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지금 내포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남양주 북부경찰서가 가나들이더라고요. 예, 예. 그쪽에다가 이제 고소를 했죠. 예. 고소를 했더니만 이제 우무정 씨하고 이제 우무정 씨 와이프가 기소가 됐어요. 예. 기소가 돼서 이제 그 검찰로 넘어갔죠. 예.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글을 단 게 뭐냐면 잘못을 했다고 하면. 예. 사과를 했으면 사과로 끝내야지. 그걸 갖고 무슨 뭐 방송에 떠들 만큼 그게 죽을 죄를 진 거 아니잖냐. 네. 우리 아내도 우리 아내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사실이 방송에 나와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학년짜리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 아빠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이런 방송이 들어서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예. 그래서 제가 경찰에, 상주경찰서에 고발했죠. 고발했고, 이제 우무정 씨하고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홍치까지 됐습니다. 예. 또, 이제, 그거는 이제 홍치까지 됐으니까, 그거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고. 예. 내가 옳다 그렇다 말할 수 있는 건 안 되고, 안 되고요. 법원에서 판단하면 예. 그 결정에 대해서 전 존중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 확실한 건 이제 이거잖아요. 허 목사님은
그걸 동의하지 않았고, 또 아니, 그에 대한 그거 뭐, 그때 비공개로 한다, 뭐 공개로 한다, 이런 말 자체가 없었죠. 그런 거 자체가 없었죠. 아, 뭐, 방송을 한다, 안 한다 말 자체가 아, 없었지만, 그럼요. 그게 컨절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사과하는 방송이 나가면 사실은 그 자존업도 하고 계시고, 같은 동종업을 하고 계신데, 불길 게 분명한데, 그리고 저도 유튜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모르는 바보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데 그걸 이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송출을 해버렸다 이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좀 이미지에 타격이 많이 입었다. 그래서 의정부 시청에 지금 고소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하여튼 뭐 제가 거기까지만 여쭙게.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게 있고 여쭙고 싶은 게 있어도 저는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아니고 인터뷰하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전달하기만 하고 제가 질문하지 않게. 근데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왜 국정협회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많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견연맹이나 애견협회나 다른 협회에서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는 이제 사실은 개인이 아니고, 잠깐만요. 그런 데는, 제말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데는 개인이 아니고, 그냥 협회고 단체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출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일도 안 생기고 협회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그 국정협회에서만, 또 국정협회에서 관계돼가지고 파생된 협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견협회에 파생된 협회들이 많은데, 왜 그런 데서만 이런 논란이 계속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사이가 좋은 단체들도 있지만 이전에 또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죠? 쉽게 단적으로 말씀을 네, 드릴게요. 방송이니까 조금 그래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의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우무종 총재한테는 정적입니다. 뭐라고요? 정적. 아, 정적이다. 저희들이 개가 많이 분양이 되면 우등 총재한테 되팔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그렇게 많이 그런 방법으로 제거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허 목사님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분양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파생된 다른 단체들에서 이제 단체가 아니겠죠. 처음에는 개인들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입양을 보낸다 보면 이제 자기 개가 덜 팔린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거는 제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럼 왜 다른 협회는 안 그런데, 국견협회는 나온 사람들 다 협회를 차려요. 다른 데는 지금 진돗개로 이번에 제가 충주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죠? 한진협회 전남에 갔다 왔고, 또 이번 주 일요일 날에는 또 대전에도 갈 거예요. 전남에 애견연맹에서 하는. 근데 그런 데서는 협회나 단체를 만들지 않는데 왜 국견협회에서 개를 입양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단체를 만들까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왜 그렇게 다들 나오시면 단체를 만드냐 이거죠.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국제대표는 강아지를 이제, 목연히 거기서 이제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이제 회원이나, 이제 지회장들이 그 안개를 가져가서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는데, 거기서 저희도 똑같은 조건이었고요. 한 마리만 저희가 갖고, 나머지는 우무종 총재한테 갖다 바쳐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강아지를 돈 주고 입양했는데 그렇단 말이 아니면 그냥 대리모 역할을 대신 이제 번식을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 받고. 우무종 총재 얘기는 배내. 아, 배네. 그럼 강아지를 돈 주고 산게 아니고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아마 어미를 새끼 뱉는 개를 가지고 가서 아, 임신된 개를 가지고 와서 대신 받아주고. 새끼를 낳아주고 그 50일 됐을 때 우총재한테 어미랑 같이 바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한 마리를 무조건 배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뱉는 그건 저희가 한 마리 갔고요.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남의 강아지 새끼 받아주는 귀찮아서 못하겠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우무종 총재가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난리를 부리던 뭐 저기 홈페이지 그러면 통해서 처음에 인연이 될 때는 강아지를 입양해서 인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설마 강아지 한 마리 주겠냐 두 마리 줄 수도 있겠지 그런 경우로 시작을 하는데 우무종 총재가 원하는 건
한 마리만 네가 갖고. 아,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처음에는 강아지를 입양해서 인연이 됐을 건데, 네네. 그 인연으로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그 배냇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강아지 한 마리 갖고 다 돌려줘야 된다. 근데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 하면은 이제 그런 뭐 유튜브로 공격을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만약 그렇게 공격하고 됐을 때 해서. 가지고 있던 개가 만약에 또 임신을 했어요. 네. 한 마리 돈을 주고 입양했던 개가. 네. 그러면 그 강아지는 그렇게 그 사이가 안 좋아지면 강아지, 혈통서 발행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거기에 이제 혈통서 발행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 일반 분양이 아니라 배내라고 표기를 합니다. 배내라고 표기를 한다. 네. 그게는 이제 한 마리는 내가 준 거다. 배내라고 표기를 하고 아니, 그 말이 나머지는. 아니고, 이제 처음에 그 강아지를 입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돈 주고. 그 배내 말고도. 네네. 그러니까 인연이 되니까 배내도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냥 한 마리로 끝나는 거죠. 그 끝났는데 이제 그 개가 만약에 임신을 했어요. 새끼를 낳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배내를 거부했어. 그거는 오히려 중에 나 아니, 상관없고요. 거부하면 이제 강아지가 네 개가 출산을 했어요, 만약에. 배내가 아니고 내 소유의 개가. 그러면 혈통서는 정상적으로 발행이 잘 됩니까? 곤란하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모르면은 모른다고 하셔도 돼요. 그거는 혈통서가 발행이 되는데요. 예. 이제 운명의 문제가 하는 건 배내 이렇게 그거만 문제 삼죠. 일단 여기 다른 이야기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하늘님이라는 분께서 멍멍이 삼촌 가나한 관우 혈통 좀 물어봐 주세요. 관우 혈통은 어떤 혈통이죠? 감이요? 관우. 아, 간우는 외부에서 입양된 개입니다. 아, 관우는 외부에서 입양된 개라고요. 그 혈통을 여기 누가 물어보시네요. 관우 혈통 좀 물어봐 주세요. 관우 혈통은 어떤 혈통이죠? 남양주에서 개인이 기르는 개를 제가 입양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뭐 대제에 대해서 보자고요. 만강이 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리고 또뭐 물어보시냐. 국견협회는 왜 전라매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우리 황인성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건 국견협회는 왜 간단합니다. 전라매를 안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네. 꼬리가 장대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귀나 이런 것들이 예. 전라매 개네 맞게끔 출품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 한진협회는 국제협회 개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충지하고 이철민 회장하고 서로 아니, 얘기가 그럼 뭐 됐는데. 이름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 예. 네. 그러면 그, 안 나가는 이유가 기준이 틀려서 안 나간다 이거죠? 예. 쉽게 말하면 꼬리가 우무용 씨 개는 꼬리가 말렸고요. 예. 특히 한인엽에 사는 개들은 꼬리가 장대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출진 여부랑은 상관이 없는데, 입상 여부랑은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출전이 안 됩니다. 아, 그럼 제가 우리 그, 베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베리님, 그, 국제협회 개가 전람회 안 나오는 이유가 꼬리가 말려서 기준에 맞지 않아 출진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출진은 되는데 입상을 못 한다는 거, 아니, 출진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게 맞는지, 우리 그 베리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짧게. 맞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루시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 토종 개념으로 개 키우지 순종이다 뭐다 하면 머리 아프고 키우기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예 그리고 우리 그 리님께서는 아까 이야기하신 거 제가 읽었습니다 예두 군데가 제일 큰 기관입니다 350개 이상 견종이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혈통인지 유전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 주는 회사예요 신뢰도가 높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순환이가 5천원 감사해요 순환이 예 검사 비용은 50에서 100달러입니다. 아까 다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 출전은 자유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번에 저희가 그 우리 여기 베리님께서 또 전람회를 주관을 하시거든요. 네. 사목사님. 근데 그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기준에 따라서 입상이 안될 수는 있겠지만 출진은 자유예요. 출진은 그런 게 기준이 없어요. 예. 쉽게 그거는 꼬리가 우리 맞는 그 개는 허목사님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예. 이철영이하고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저도 출전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럼 이철용 회장님께서 꼬리 말린 개는 아예 출진을 네. 막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두 번째가 예. 다리 높이 있잖아요. 예. 그거에서
우무침식에는 다 탈락입니다. 아니, 그 탈락이라는 게, 짧다는 아니, 얘기죠. 그 말이 이제 그 출진을 못하니까 아예 막는 거랑 출진은 가능한데, 그게 이제 입상을 못하는 거랑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삼촌, 예. 출전을 하되, 예. 출전하는 게 냅둬요, 그냥. 예. 어느 정도니까. 예. 근데, 심사위원들한테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예. 고가, 심사위원들이 많이 주절대고 서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한번 쭉 붙잡고. 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그게 근데, 51 이하는 예. 무조건 예선 탈락입니다. 근데 이번에 전남에서 탈락의 개념은 없고요. 한진협 전남에 제가 갔었거든요, 현장에. 탈락의 개념은 없고, 그 중에 이제, 그게 삼촌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출진을 못하는 게 없고, 막은 것도 없었고, 이제 상을 받냐, 못 받냐, 어떤 상을 받느냐의 이제 기준, 예. 앞에 대놓고는 예. 추첨을 막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입상한 개를 한번 보십시오. 입상한 개를 50일 이하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네. 그 입상을 못한 개가 없다. 그건 아니, 그거는 내가 이야기했죠. 기준에 따라서 입상을 할 예. 수 있고 못할 수는 있지만, 출진의 제한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추천하는 건 자기 근데 마음이죠. 우리 허 목사님 이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출진을 못하게 막는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추천을 하는 건 마음인데 네. 입장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아니, 그러니까 입장이 안 51. 된다는 게, 입장은 되는데, 상을 못 받는다는 건데, 이제 지금, 입장이라는 게상 아닙니까? 입장이 아니고 입상, 그거는. 네, 입상을 못한다. 입장은 상을 아, 못 그러면 우리 받는다. 헌목사님 정정할게요. 그, 입상을 못한다. 입장을 못한다가 아니고, 입상을 못한다라고 말을 정정할게요. 예. 그럼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이 입장을 못한다가 아니고, 입상을 못한다죠. 그죠? 이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입상을 못한다로. 예. 예. 네, 그렇게 정정하겠고, 여기 또 물어본 게 아까, 리닉 이철용 회장님 께는 60%라고 하셨는데, 산초님이 나중에 자료 확인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때 아까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 그, 이철용 회장님 께는 이제 60%에다가 다른 개들이 섞였지만, 외국계가 섞이지 않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이철용 회장님께는 예. 그런 뭐 DNA 검사까지는 하지 않고요. 예. 꼬리가 장대 꼬리. 아니,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네. 이철용 회장님께도 검사를 한 마리 했는데, 몇 마리 했는데, 60%다. 그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검사를 한 그러니까, 거지. 검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했을 때 60%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외국계들이 섞이진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예, 네, 그 부분 제가 이제 여기 확인을 해달라는 시청자분이 계셔서, 네, 그거는 삼촌이 예.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리님 따로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로 날짜를 잡아서 제가 가서 한번 방송하고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네네, 그렇게 하세요. 예. 여기 흑칠이키가 61cm 진돗개 중에서는 최고 큰 키인데 루시퍼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옛날에 고가 60일 되는 진돗개들도 있었습니다. 예, 있었고, 예. 지금도 뭐 그런 진돗개가 있습니다. 예. 고는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철용 회장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이거는 이제, 개들의 어떤 그 종자에 따라 다르고, 근데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또 짧게 예, 하나 물어볼게요. 종자에 따라 다르고, 왜 국제협회는 이렇게 말썽이 많아요? 왜 어디서 말썽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가 짧으니까요. 예? 뭐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쟁이 이렇게 국제협회 회원들 간에 총재님하고 다른 이제 나가서 다른 지부를 차린 그또 총재님들,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계속 트러블이 많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철용 회장 같은 아니, 경우에 이철용 회장님이 아니고 국견협회. 예, 국회의회는 예. 그거를 제왕적 제도라고 얘기하면 맞을 거예요. 예? 아, 제왕적. 예. 그분 외에는 절대 그거엔 신성 불가침입니다. 예. 여기 잠깐만요. 여러 사람이 국견 공격하는 거네 하셨는데, 60킴님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전화가 방송 중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를 했고 DNA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고. 하늘님께서는 뭐, 사박연, 시박연, 아끼다, 기죽연, 짬뽕이 우리나라 진돗개라고 봅니다. 짬뽕이라고 하셨는데, 하늘님이.
그게 아마 8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생긴 거지. 원래 우리 토종계가 그게 짬뽕으로 만들어진 게라고 하면 그거는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하늘님. 예. 그게 시간 관계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니, 지금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그 국견협회 하다가 이철용 회장님으로 넘어와가지고. 근데 국견협회 그 아까 제가 질문 한번 드린 거 다시 해볼게요. 국견협회에서 그 강아지를 입양한 사람들 왜 그렇게 협회를 많이 차려요? 강아지가 좋아서 국견협회에서 강아지를 입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그 협회를 많이 차린 이유가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뭐 하셔도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좀, 답변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세뇌라고 하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세뇌. 세네요? 예. 북한에서 방송 많이 쓰는 거죠. 네. 우무정 총재의 말은 신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말은, 그 질문은 그게 아니고, 국견협회에서 강아지를 입양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협회를 많이 차리잖아요. 예를 들면, 가나안도 이제 단체를 만들었고, 협회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협회를 만들거나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네. 다른 데는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이러면. 예. 네. 근데, 왜 그렇게 협회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드는 이유가 뭔것 같냐, 이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잘 팔려요. 아, 개를 잘 팔기 위해서 협회를 만든다. 네네. 그, 우리 가나안, 지금, 그, 허목사님도 그러면, 저도 잘 팔려서 이렇게 아, 했고요. 우리 허목사님은 개를 잘 팔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다. 네네. 네네. 잠깐만, 여기 그래서 궁금한 게또 있다고, 여기 채님이 네네. 질문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국견협회에서 파생된 협회들은 전부 통고령의 토종 순종 진돗개라는데, 허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국견협회 개가 전부 잡종이라면, 그 협회 보존하고 지키는 통고령 토종견들은 전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해는 되셨죠? 제가 띄엄띄엄 읽어가지고, 예. 국회의원 개들은 목이 짧아요, 통골형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하신 게, 통고령의 토종 순종이라고 하는 국견협회 개들이 혈통개들이 있고, 거기서 파생된 데도 다 그런 개를 키우고, 그게 토종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잡종이라고 하면 그 협회 보존하고 지키는 통고령 토종개들은 전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 말을 하셨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쪽 개가 잡종이면 거기서 입양한 개들도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51이 너무 문제가 안 돼요. 예? 고가 51이 너무 문제가 안 된다고. 아니 고가 50이 넘으면 그러면 그 속에 섞여 있는 게 지금 국견협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람회 나가고 못 나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견협회에 말하는 DNA 검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고가 50이 넘으면 그러면 그 속에서 시바견이 없어집니까? 그게 아, 넘으면, 아니면 그게 최고가 50이 넘는 개들에서는 시바의 유전자가 그러면 안 나옵니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짧은 개들은요, 예. 뭐가 너무 짧은 개들은 예. 외국 개와 그 이제 교잡이 된 증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뭐가 52 이상 되는 거는 그런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쉽게 어려우면 저희 교사 한번 방문해 주세요. 예, 방문해 알겠습니다. 제가 주시면. 견사를 한번 방문해 볼게요. 그러니까 DNA 검사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 지금 뭐 최고를 가지고 판단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최고로 가능하고요. 최고에서 벗어난 개는 DNA 검사하면 100%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그 허목사님의 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DNA 검사 결과를 가지고 국제협회 혈통에 검사한 31마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자꾸 지금 이렇게 뭐 쉽게 그, 한 한번. 진협으로 갔다가 또뭐 다른 이야기를 자기만의 또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제가 다른 얘기 할필 예, 안 할게요. 네네. 안 하고, 예. 코가 짧은 개는, 예. 뭐, 누구 개든 간에, 네네. 그거는 교잡종입니다. 고가 짧으면, 그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우리 허목사님 생각이시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는 전문가들도 뭐, 다 인용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DNA 고가 검사를 짧으면 다 잡종이면, 고가 짧으면, 고가 예. 얼마가 되면 다 잡종이라는 거예요. 50일 이하는 다 아, 잡종입니다. 고가 50일 이하면 다 잡종이다. 그럼 잡종이랑 다른 개가 섞였다. 예. 예를 들면 그 시바견이나 이런 게 섞였기 때문에 작아졌다. DNA 검사하면요. 예. 이게 100달러에다가 왕복 항공료 하면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저기 뭐야 얼마? 그
한 40에서 50만 원 돈이면 다 합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31마리 대조군으로 DNA 검사한 걸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 그 검사군 중에서 예를 들어서 허 아니, 목사님이 본 개들 중에서 50일 이하가 되는 개는 검사하니까 제가 그렇더라. 31마리 검사한 거는 무조건적으로 다 검사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거기에는 그럼 최고가 다 50일 이하였습니까? 50일이 넘는 것도 있었습니까? 50일 이하입니다. 아,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 허 목사님께서 50일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그 31마리 샘플을 채취해서 보내보니까 다100% 믹스견들이더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또 나머지 다른 제가 분들도 그렇게 50일이 넘으면 그런 개들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개인의 주장이다, 그죠? 그런 거죠. 50일 미만은 무조건 잡병이에요. 뭐잘 알겠습니다. 진돗개랑 그 외국개랑 섞어도 50일 미만 나오면 외국개가 섞인 아니, 거예요.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충분히 이제 우리가 들을 건다 들은 것 같아서, 저는 그 전문가인 삼촌이 저희 계좌에 한번 놀러 오셔서 우리 개들을 다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촬영을 가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삼촌이 완전 삼촌 같은 전문가가 보면 다 압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검사한 거다 오픈해 주실 거죠, 그죠? 100% 오픈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받는 게 아니고 미리 그 날짜를 잡고 그 안에 그 저희가 카톡으로 확인을 하고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출발을 할게요. 삼촌이 원하면 그 전에 다 저희가 다 오픈해서 이게 카톡으로 다 저희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받은 걸그 공개는 안 하고요. 저희만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야 저희도 출발을 하니까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러 직접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저는 별로 이득을 취할 게 전혀 없고요. 이분들 말씀에 우무종이랑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름 모르겠는데 몇몇 보여요. 잠깐, 여기 누가 물어봤었거든요. 국견협회의 개들 중에서도 최고가 50이 넘어가면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DNA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 그것도 DNA 검사를 해야 돼요? DNA 검사는 그 신의 한 수라고 합니다. 이제 저나 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신의 한 수라는 건 인간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이지 않는 부분이고 그 검사를 하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일단은 DNA 검사지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베리님하고 제가 직접 방문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베리님께서 실방을 켜고 1대1로 질문을 해도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건 좋습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결론은 그거다, 그죠? 31마리를 국견협회 혈통의 개를 31마리 밖에서 다시 교배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국견협회 혈통의 개를 입양했는데 밖에서 다시 재교배가 되지 않은 31마리를 대상으로 DNA 검사를 했는데, 목견 쪽에서는 시바견이 85% 정도 나왔고, 그 순놈에서는 허스키 말라무타, 그리고, 좀, 노토 와일드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 잡종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걸 지금 말씀도 하시는 거다, 그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100% 잡종이 아니고, 100% 혼합종. 혼합종이다, 그죠? 그리고 또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31마리가 밖에서 교배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정한테 그대로 받은 개예요. 아, 그러니까 우총재님한테 데리고 입양을 했던 강아지다, 전부 다. 거기까지 이제 우리 허 목사님 이야기였고, 뭐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전화는 통화는 끊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라는 것은 거짓말 안 시켜요. DNA 검사하면 100% 다 나옵니다. 여러분 키우고 있는 개들도 혹시 하고 싶으면 어떤 개에서 나온지 조상까지 10대까지 다 나옵니다. 그겁니다, 제가. 그럼 그 결과지를 저한테 뭐 빠른 시간에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삼촌이 원하면 내일 당장에도 내일 보내드릴게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정이 되게 바빠요. 이번 주에 전남에 있고 다음 주에 진도 방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일정을 잡아서 한번 방문할게요. 그리고 그때 실방을 켜고 다시 오늘은 유선이지만 실방을 켜고 제가 질문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1대1로 질문을. 그렇게 하십시오, 삼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목사님. 아까 그 폰으로 전화하려면 방송용 폰이라서 제가 그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예? 아니, 그 말씀하신 게 너무 심한 게 아니야? 누가요? 제가요? 아까 내가 방금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거 뭐. 어떤 게 심해요? 술 먹고 뭐 해소를 하는 놈으로밖에 안 들리는가 봐. 제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삼촌. 예. 내가 지금 삼촌한테 문자 하나 보냈어. 예, 예. 그거 한번 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저는 우리 허 목사님한테 술 먹고 헛소리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요? 아, 술 먹고 이게 지금 방송이 계속 나와요. 아니, 저는 허 목사님이 술 먹고 헛소리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오늘 사냥한 건 사실이고요. 네, 예. 근데 삼촌이랑 나랑 그 관계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난 삼촌한테 믿고 그냥 내가 지금 죽고 보냈어. 그거 술 깨고 나서요. 술 깨고 나서 방송을 다시 한번 보세요. 술 깨고 나서 그러니까. 방송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삼촌. 예. 내가 한번 보낸 문자 한번 봐봐. 그거 먼저 보고 나한테 좀 해봐요. 잠깐만,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 문자는 옮겼고요. 이제 카톡이 하나 와 있네요, 그죠? 예, 카톡 보냈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네. 한화증 100%라고 적혀있죠? 아, 요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네네. 제가 그걸 하는 사람이 내가 삼촌이랑 믿고 내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허 목사님이 지금 술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으니까 술 깨시고 방송을 다시 보시라고요. 술 안 먹었어요. 금방 또 술 드셨다 했는데 그 방송을 술 깨시고 다시 보시라고요. 술 먹고 헛소리 한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다시 보시라고요. 삼촌 한번 다시 한번. 그리고 술 먹고 헛소리 하면 제가 인터뷰 자체를 안 했죠, 당연히. 왜 인터뷰를 하겠어요? 그 내가 삼촌 알잖아요. 요거 제가 공개해 보겠습니다. 예. 네네. 자, 요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가 한번 보세요. 네네. 네네. 요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예. 네네. 100%가 나왔죠. 아, 이거는 공개를 띄워놨습니다. 시청자분들 네. 보시라고 띄워놨고요. 저는 지금 네. 댓글 네. 좀 읽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31마리 다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네, 예, 예. 뭐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예. 예. 제가 그, 저는 그냥 그래요. 그 삼촌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고. 근데 이 일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지금 우리가 31마리의 검사를 결과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처럼 카톡으로 증명을 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남의 이야기도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요게 중요한 거라고, 그죠? 알았어, 예. 삼촌. 예. 너무 그것만 방송해주면 사는데 알 거예요. 예, 그 카톡으로 더 나머지 자료도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세요. 네네, 예. 알겠어요.